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지원할 때, 당사자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요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 이거죠.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스스로가 해야 될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크게 봐서는 병과 관련된 과업이 있고, 삶과 관련된 과업이 있는데, 병과 관련해서는 약물 복용 꾸준히 하는 것, 꾸준한 약물 복용, 그리고 약물 복용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제어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증상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증상 관리인데, 이 증상이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증상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증상 관리 하더라도 또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위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렇게 병과 관련된 당사자의 과업이 있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과업이 있는데, 삶과 관련된 과업은 하나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어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안정적이고, 밝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신의 삶의 확고한 어떤 삶의 목표, 확고한 인생 목표를 수립해서 삶이 어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방향성 있는 삶이 되게끔 하는 것. 요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병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요게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과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업을 당사자들이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고 내지는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걸 잘 해낼 것 같으면야, 이런 지원 시스템이,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당사자가 스스로 이 일을 못 해내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 스스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당사자들이 그 가족들이 당사자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가족들이 하는 이 가족들이 또이 일을 이렇게 뒷받침을 하려고 하니 가족분들도 아는 바도 없고, 가족분들도 힘도 딸리고 하니 이 가족분들을 다시 또잘 뒷받침해 주는 게 전문가의 일이고, 그것이 또 정부의 일이고 사회의 일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당사자가 자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이다. 당사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치료의 시작, 치료의 출발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병이 환자가 병이 발병하면 무조건 처음 염두에 두는 무조건 안정시켜야 되겠다. 요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당사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안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인데, 다시 환기를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당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전인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전인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한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뇌의 질환이다 해서 뇌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뇌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측면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 전인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영성적 관점까지를 다 포괄해서,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인 관점, 내지는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인 모형만을
생명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자면 하나는 뇌, 뇌의 안정, 뇌와 관련해 생각해야 되고 하나는 뇌 이외의 다른 몸 전체, 몸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게 약물 치료.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먹어야 된다. 먹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지가 정이 안 먹으려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먹일 방법이 어쩔 수 없, 강제로 먹일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지가 먹으려고만 하면 약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약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뇌의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잠. 그 다음에 몸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심호흡, 예를 들면 복식호흡. 복식호흡하는 것, 휴식과 이완을 취하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 이런 게다 몸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용이 필요하고 이 수용을 위해서는 경청,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고 공감, 위로, 지지, 격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제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인데, 자, 그것도 다시 보자면 가정,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 줘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1급수 어종이라면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지가 살았다 싶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 속에 지지적인 소속 집단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제가 사회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지적인 소속 집단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회가 이들에게 좀더 관대한 사회, 이들에게 좀더 이들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는 식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유연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 변화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영성의 안정을 위한 그런 영성 생활이 필요하다. 내지는 영성 생활, 신앙 생활, 수행 생활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 찬양, 묵상 또는 명상, 참선 이런 게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근본은 보자면 용서, 감사,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하고 감사하는 게 돼야 된다. 이 영성 생활의 가장 본질이 뭘까? 가만히 생각했을 때 저는 내려놓기가 아닌가. 내려놓는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치료의 출발점은 어찌됐건 안정이다. 생물학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안정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제가 심리학 전공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가족에 지원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업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안정이란 말이에요. 안정 중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당사자의 안정입니다. 안정 중에서도 특히나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서 약이 뇌를 안정시켜 주는데, 뇌를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데에 주력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용, 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제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사자의 심리적 변화 단계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발병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안정을 시켜주는데 주력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이 심리적 변화 단계에 따라서 사실은 대처가 조금 달라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발병하고 나면 흔히 왕왕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고 사회적 붕괴가 초래된다는 것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거나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거나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초래가 되고, 그래서 집에 틀어박히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흔히 심리적 붕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심리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하는 것인데, 다시 요 당사자의 변화 과정을 심리적 측면에서 나누어 보자면, 처음에 발병하게 되면 당사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충격 혼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붕괴가 막 진행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부인 단계가 계속돼요. 처음 병원 입원하고, 또 등등 할 때, 한동안은 부인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된다. 부인 단계라고 하는 건 자기 병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병원에 입원시켜두면 계속 퇴원시켜 달라고 조르는 거고, 나 집에만 가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또 계속 복학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친구들 만나러 밖으로 다니는 것이고, 아무튼 처음에는 자기가 뭐든지 이전하고 자기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는 이 단계, 부인 단계에 있을 때까지는 당사자들이 바닥바닥하다. 아직까지도 기가 죽지도 않았고 꺾이지도 않고 바삭바삭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꺾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겠다고 끊어달라 해서 여기 끊었다가 며칠 가고 안 다니고 또딴데 끊어달라 해서 끊었다가 또 며칠 가고 안 다니고 등등 이렇게 몇 번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도 자기가 요번에 끊어서 내가 다닐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없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끊을까 학원 끊을까 하다가도 이제 포기하고 안 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바도 해볼까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게 되고 친구들도 등등 다 되면 이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제 우울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이러면 흔히 이제 고립되는 쪽으로 가죠. 집에 틀어박혀 있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게 분노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하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돼서 이제 분노 단계에 들어가. 분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이 원망이 흔히 엄마 또는 아빠한테 가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조졌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탓하고 이제 등등 이렇게 이제 분노 단계가 계속 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계속 신경질 내고 화내고 등등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우울과 분노가 함께 가요. 한동안 그래서 우울 단계, 분노 단계 해서 가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화낼 힘조차 없다 해서 멍하니 보내는 시기. 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나요. 이제는 멍하니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멍하니 보내는 이런 시기들이 오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드디어 수용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까지 그렇게 괴롭고 힘들던 게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계가 오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대응 단계라고 하죠. 이 이전에 노력하던 거하고 이때 노력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 이전에는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걸 끝끝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를 서울대 가다 떨어졌다. 3수, 4수, 5수를 하는데 끝끝내 자기는 서울대 가겠다고 고집한다. 나아가서 서울대는 포기했다. 하더라도 내 인물이 얼굴이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아주 잘생기게 돼서 내가 남들한테 얼굴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이때까지는 경쟁심을 못 내려놓는 거죠.
경쟁에서 내가 남들에게 이기겠다, 남들에게 박수 받겠다 등등 못 내려놓는 단계예요. 자기가 붙들고 하여튼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 자기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못 내려놓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화내고 하던 그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자기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공근로를 해야 되면 공공근로를 하겠다. 정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친구들이 공공근로를 하기를 선택할 때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학교 교사를 했던 분들이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아주 사소하게는 예전에 피아노를 잘 쳤는데 그 이후로 발병한 이후로 피아노를 거들떠도 보지 않던 애가 어느 날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도 대응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 등등. 이제는 안 되는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자기가 가능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용 단계, 대응 단계.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권익 옹호 단계라고 해서 드디어 자기 하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경험담을 대중 앞에서 공개하고 등등. 아무튼 자기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건데,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이렇게 이제 변화 단계를 7단계라고 하지만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다시 일어서게 되면 이전에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된 사람,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과정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병을 통해서, 병과 싸우면서, 내지는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한 개인이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분들도 우리 당사자를 돌보면서 결국은 성숙되어가고 성장해가는 그 길을 이제 걷게 되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해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당사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 부인 단계에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대해 주는 것. 우울 단계, 분노 단계에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알고 대해 주는 것. 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멍하니 지내는 이 시기에는 또 이대로 또 가만히 내버려 둘줄 아는 것. 수용 단계에선 수용 단계대로 그대로 또 대해줄 줄 아는 것. 그리고 대응 단계에선 작은 하나하나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줄줄 아는 것. 등등.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의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충격 혼란 단계에서는 충격 혼란,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것이고, 부인 단계에서는 무감각, 우울 단계에서는 슬픔, 우울감, 무력감, 분노 단계에서는 분노와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겠죠. 또 수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직전에 수용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자포자기한다, 체념, 무감각, 포기. 포기라고 하는 게 결국 수용의 전제 조건이에요. 포기하지 않고는 수용이 되질 않아요. 내가 이전까지 고집하던 게 포기가 돼야 돼요. 더 이상 불가능하구나. 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포기가 돼야 돼요.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고집부리던 애가 서울대가 포기가 돼야 돼요. 의대 가려고 그렇게 고집부리던 애가 의대가 포기가 돼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 자기가 절대 놓지 못했던 뭔가가 포기가 될때 그때 수용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식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던 어떤 것이 포기가 될때 자식이 비로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편안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응 단계에서는 희망. 희망, 한편으로 희망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조심스러움 등등 이런 마음이고. 그리고 권위공호 단계에 되면 성취감, 자부심, 이타심,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기별로 이러한 당사자의 감정을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고, 잘 인정해주고, 잘 수용해주고, 잘 다독거려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 감정들이,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돼 하는 감정은 없어요. 슬프면 슬픈 거고, 우울하면 우울한 거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찌르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추우면, 날씨가, 바깥 날씨에 기온이 떨어지면 추운 것과 같은 게, 그런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적어 놓은 걸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당사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위협은 금물입니다. 그 다음,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당사자를 대하면서 부모님들이 위협하시는 부모님들 꽤 많아요. 너또 그러면 입원시킨다. 강제로 입원시킨다. 이렇게 위협하시기도 하고, 용돈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가,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협은 금물이고. 그다음에 거짓말은 금물입니다인데, 우리 보면은 당사자가 화를 내게 될까 봐 부모님들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사자가 화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당사자들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들이 부모를 못 믿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의심이 생기면 남들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끊임없이 의심하는데, 그 부모를 끊임없이 의심을 할때 그거를 돌파해내는 방법은 결국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간에 무조건 솔직해야 되고 진실되어야 되고, 부모가 당사자를 그렇게 대하게 되면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드디어 당사자가, 아, 우리 부모는 겉다르고 속다른 말안 한다. 하는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저 말은 본심이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데, 계속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한다. 계속 둘러치기로 말한다. 그러면 애가 계속 이 의심이 가시질 않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토대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토대가 바로 이 신뢰감이, 부모와의 또는 누군가와 신뢰감이 형성되어야만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토대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절대로 당사자를 위협한다거나 또는 임시방편으로 둘러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신 걸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당사자를 대할 때 환자로 당사자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면은 환자지만 당사자가 집에 있으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환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과,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와 공감, 지지와 격려, 그리고 신뢰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은 이루어지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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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심리적 안정이 돼요. 주거 안정이 되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당사자들이 기초생활 수급 받는 거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활용해서 직장을 구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정의 직장을 생활을 얘는 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되도록 해서 정부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거 안정도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지집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 우리 가족들의 형편으로는 별도의 지집을 마련해 줄수 없다 하면은 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또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하고 해서 LH에서 제공해 주는 그 주택 지원 같은 걸 받아서 뭐 20년 임대 아파트, 20년 임대 주택 이런 거 임대를 해서 살수 있게끔 그런 거를 당첨되어서 살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이 하여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것처럼 필요한 게 매일매일 약이 처방되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희망이 처방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언어적 메시지가 잘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당사자를 볼 때마다 내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어야 되고, 얼굴 표정이, 내 얼굴 표정이 편안해야 되고, 환하게 웃어야 되고, 지를 반겨야 되고, 등등.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지에 대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지가 미덥지 못하고, 한심하고, 등등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얼굴 표정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지를 못 믿겠으면 어떻게든 지를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의 강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병 회복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등등. 그래서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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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가게 되면 안 괜찮은 게 거의 없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게 거의 없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결국은 이 가족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려면, 그래서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온화하고 좋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나가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족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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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로 가겠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끊임없이 의문을 붙이셔야 돼요. 저래서는 안 돼! 하는 마음이 가족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왜안 되지? 저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다시 가족분들이 스스로 반문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반문을 해보다 보면 웬만한 건다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에는 덜컥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시 반문을 해보면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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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로 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당사자를 쳐다보는 눈길이,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내가 나가는 내 음성이 편안하고, 음성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뭐 등등. 그렇게 당사자를 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분들이 그래서 당사자를 지원을 할때 이렇게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무조건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심리적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주시고,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는 크게 봐서 병과 관련된 과업, 그리고 삶과 관련된 과업이 있는데, 병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약물 복용,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삶과 관련해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추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줌 수업에서는 좋은 게 제가 이전에 현장 강의를 할 때는 8회기 만에 교육을 끝내야 된다. 는 부담감이 있어서 강의를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갔었어야 했는데, 줌 수업에서는
길게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수 있어서 저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현장 수업할 때하고 비교하면 한 현장 수업을 1시간 만에 했었어야 될 강의를 줌으로 할 때는 한 4시간 정도 동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훨씬 자세하게 강의를 할수 있어서 하여튼 좋았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은 크게 보자면 병과 관련된 과업이 있고 삶과 관련된 과업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 이야기로 뒤에 강의 자료를 붙여놨네요.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중에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간단하게 두 장을 붙여놨네요. 한 장, 두 장을 붙여놨는데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 맞대기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한 가지는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선순환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즐겁고 기쁘고 재미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죠.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런 건 선순환적인 게 아니에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다.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은 반드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요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뒀었네요. 자, 그래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인데, 자,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글부터 읽어볼게요. 욕구 충족이란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의욕의 원천이다. 따라서 선순환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충족적인 생활인데, 욕구 충족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쁘고 즐겁고 의욕적인 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우리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욕구를 제가 여기 써뒀는데, 하나의 중요한 욕구가 당사자들에게 화목의 욕구. 또 하나의 중요한 욕구가 진실성의 욕구, 또 하나의 중요한 욕구가 안전 욕구, 그리고 성취 욕구다 하고 써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비유해서 1급수 어종 해서 1급수 어종이라는 말은 우리 당사자들의 욕구가 1급수 욕구다 라는 말이다. 우리가 결국은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 화목의 욕구 욕구가 많다는 것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살아갈 수 있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될 때 살아갈 수 있고, 성취 욕구, 안전 욕구가 충족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에게 사실은 자신이 사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한편으로는 물러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덤벼드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이고, 그 다음에 조현병 당사자들한테 특히 강한 욕구가 안전 욕구예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되게 특히 강한 욕구가 안전 욕구인데, 안전 욕구인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도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런 특성이 있다. 두려워한다. 그런 특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은 매우 중요한 욕구가 성취 욕구, 인정 욕구인 것 같다. 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신의 삶에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춘다라고 할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우리 가족들도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는지를 돌아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려고 하게 되면
가족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당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자, 내면이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내면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은 이건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환경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욕구 차원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가족들의 입장은 뭐냐면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 즉,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부터가 식구들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만약 가족 관계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가족 전체가 이전보다 더 화목하게, 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자, 이 화목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느냐. 우리 가족들이 계속 겉다르고 속다른 말하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속마음 이야기는 안 하고 겉으로 그냥 밥 먹었나 뭐 등등 겉으로 이런 말만 하고 지내는 게 아닌가. 를 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간에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안전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우리 집이 물리적 환경에서 안전해야지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위협받거나 그러지 않아야지 되고,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취욕구, 인정욕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어떤 환경이 돼야 돼. 우리 가정부터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당사자들도 스스로가 내가 아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그 정도 이야기,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제가 큰 이야기는 하나하나의 세세한 이야기보다는 크게 봤을 때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의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뭐 억수로 그냥 힘들게 뭘 참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즐겁게 생활하는. 그래서 가장 항상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하려고 하게 되면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항상 기본 착안점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겁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게임하고 폭식하고 먹고 싶은 거 신나게 먹는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고, 게임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야동 보는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고 등등 이러면서 순간순간에 어떤 이거는 충동이죠. 순간순간에 자신의 어떤 충동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폭식하는 거를 결코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거는 자기가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사인에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밤을 새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내 몸의 세포들과 친할 때, 내가 내 몸에서 올라오는 전체적인 느낌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폭식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폭식을 안 해요. 내 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폭식을 안 해요. 적당한 정도로 먹고 멈춰요. 잠안 자면 내 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 세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자요.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취할 정도로 술 마시면 내 몸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안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도 기침을 콜록콜록할 정도로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회복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잘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몸과 친해지는 자기 몸을 거들떠 보지 않고 살았는데 자기 몸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자기 충동으로 자기 몸을 멋대로 끌고 다니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 몸과 친해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세포에서 세포 하나하나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것, 충동적인 게 단기간에 만족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의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임을 한다, 폭식을 한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에 내 폐에서 느껴지는 그 기쁜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신선한 공기를 더 자주 마시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산책을 나간다든지 좋은 공기가 좋은 곳으로 또는 공기가 좋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욕구 충족적인 생활입니다.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는 우리 당사자들이 일어설 때에 우리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에 보면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했는 것 중에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이야기하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가 산책과 운동. 산책과 운동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가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도움되었다. 교회에 나간 것, 절에 다닌 것, 아무튼 도움됐다.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스스로가 알아서들 많이 해요. 당사자 스스로가 알아서 많이 하고, 가족들도 스스로 알아서 많이 하고, 당사자를 데리고, 가족들이 당사자 데리고 하는 활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산책이에요. 같이 산책 다니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 및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가벼운 산책. 근데 산책을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산책을 막뼈 빠진 운동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산책이 습관화가 안 돼요. 산책과 운동을 구분하셔야 돼요. 산책은 정말로 여유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다니는 앞에 그 즐거움의 요소라고 했잖아요. 즐거움이 충족이 되는 즐겁게 할수 있는 산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인데, 운동은 산책보다는 좀더 빡세게, 뼈 빠지게 하는 거지만, 운동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즐겁게 할수 있어요. 땀쭉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샤워하고 등등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전부 다 끝내고 나면은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돼요. 끝내고 났더니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더라.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10분 운동하는 게 지금 적당한 애한테 30분 운동을 시키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10분 운동하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산책 및 운동이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호흡 및 명상이잖아요. 매일의 생활에서 호흡을 생활화하십시오. 호흡을 특히나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호흡을 하고 30분 내지 1시간 호흡하고 하루 시작하는 걸 생활화하십시오. 호흡 및 명상을 생활화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영성생활, 신앙생활이나 영성수행, 또 신앙생활, 영성생활, 수행생활 이런 거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모든 활동들을 가족이 함께 하고 가족이 함께 시작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수월하고 바람직하다. 당사자 보고 네가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네가 해라. 당사자들이 웬만해서는 혼자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해줘야지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의 핵심은 생각을 줄이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적게 하는 삶, 생각을 안 하는 삶. 그런데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생각의 가치 비중을 워낙 많이 둬요. 조현병하고 조울증은 생각하는 라인이 조금 다른데 조현병은 끊임없이 본질이 뭐냐를 두고 생각해요.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뭐냐, 뭐가 진짜 옳은 거냐, 이거를 두고서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득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아 이게 진짜 옳은 거야, 나는 완벽한 진리에 도달했어, 이렇게 되려는 성향이 있고, 그다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끝없이 하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계획 잡기를 끝없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정말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남들한테서 멋지다는 사람 소리를 들을까? 아무튼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게 응용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칭송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끝없이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앞날에 대한 계획,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 뭐에 대한 계획을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요, 조울증인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인 사람들은 내가 생각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실패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울증,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을 대할 때는 네 생각 잘못됐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 잘못됐다면 지 생각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이만 엄청나게 나빠지고 지는 지 생각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탈이 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 생각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래, 네 생각에도 일리가 있네, 어떤 생각인지 내가 좀 들어보자, 좀 자세히 말해줄래? 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더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시간의 양 자체가 나하고 지하고 기본적으로 10배 차이 이상이 나는데, 지가 나보다 10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했는 거를 내가 잠시 생각해서 네 생각이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핵심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당사자도 부모도 명심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생각이 줄어들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줄이는 거를 또 생각으로 줄이려 그래요. 이게 생각을 줄여야 된다 이야기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 맞구나, 생각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조현병도 조울증도 환자들이, 아, 그럼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또 생각 줄이는 걸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백날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생각으로 줄이려고 백날 소용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생각을 줄이는 것, 핵심은 생각을 줄이는 것. 이 생각의 결론이죠. 그 결론에 내가, 결론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나는,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죠. 생각을 줄이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감각과 행동 차원이 있어요. 생각, 내 복잡한 생각을 줄이려면, 그리고 복잡한 감정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각과 행동 차원이 활성화되면 생각과 감정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에너지니까. 생각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거,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각에 집중을 하면 생각은 줄어들어요.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면 생각은 줄어들어요. 이 감각에 집중하는 게 어떤 거냐? 앞에 이야기했던, 지금 이야기한 이 호흡하고 명상하는 거, 이거, 이게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행동에 집중하는 게 뭐냐? 산책과 운동, 땀 뻘뻘 흘리고 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운동 시간을 늘리면, 운동 시간만큼은 생각을 그만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감정을 그만큼 덜 느끼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 시간을 늘리고, 산책 시간을 늘리고, 호흡 시간을 늘리고, 명상 시간을 늘리고, 또, 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영성수행한다. 신앙생활한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책 읽는 시간을 늘리고, 사경하는 시간을 늘리고, 108배 하는 시간을 늘리고, 다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또, 그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감각과 행동 쪽으로 이것을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 몸을 움직이는, 이쪽으로 보내면 생각과 감정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큰 방향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이게 탈이니까 무조건 생각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달리 말하자면 무조건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고 행동으로 뭔가를 땀뻘뻘 흘리면서 뭔가를 하는 시간을 늘린다. 이것이 생각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하나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수행, 그러니까 감각이나 행동 쪽으로 초점을 둔 그런 무엇인가를 매일매일의 생활에 기본 배치해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2시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수행 습관이다. 뭔가를 매일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 나아가서 3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줄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수행 습관이다. 응시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아무튼 그런 활동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위한 지원해서 이제 유의점 해뒀는데요. 자, 우리가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꿈꿀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 관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인데, 사실은 이 방향성을 잘 잡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를 하고 싶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줄 때만이 우리가 이제 안에서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요.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성취감을 느낄 때 방향이 잡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을 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 이런 거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정신보건시설과 기타의 시설 및 조력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다소는 있거든요. 그 다소 있는 그 기회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쭉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1대1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한계를 느껴요. 반드시 소속 집단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잘 생활하려고 하게 되면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자, 요렇게 해서 지난 4월 달과 5월 달, 이두 달간에 걸쳐서 이 강의했는 내용이 가족의 과업 네 가지. 를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수용과 지원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의 과업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7월, 8월에 가서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 주제를 다루고, 그러고 나면 제 목표는 8월 말까지 해서 요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에 걸쳐서 이 강의를 쭉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9월 달, 원래 9월 달 되면 다시 돌아가서 1번 병이란 무엇인가? 그때서 또 1년 과정으로 이 강의를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하는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이 강의는 강의만 하고 질의응답 없이 마치고,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열강을 두달 정도 들어보니 이제 저는 보는 안목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틈나는 대로 다른 기관의 대면 교육, 괄호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해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 강의를 듣고 저 혼자 이해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 앞으로는 다른 가족 및 당사자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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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